박정현 씨의 한마는 대동강, 엘퍼스트의 가버린 사랑,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. 과연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현상 씨, 문정현이냐 엘퍼스트냐? 안해 그래. 못하겠다 나는. 응? 못하겠어. 하지 마. 나는 빠질게 이번 라운드. 이번 라운드 빠질게요. 아유 어떡하죠? 그래도 저 어떻게 해야 돼? 큰일 났네. 아, 이 문정현 씨한테 좀 미안하네요. 네. 엘포스트에 유현상 씨 엘포스트. 네. 결정했습니다. 네. 자, 우리 강진 씨. 그러니까 진미령 씨 먼저 해요. 자, 진미령 씨 먼저 하도록 먼저 해. 아, 저의 선택은 엘포스트입니다. 엘포스트. 자, 그렇다면 혹시 남은 세 분 중에 문정현 씨를 혹시 뽑으려고 했던 분 누구 계십니까? 자, 문정현 씨. 세 분 중에. 나 지금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강진 씨 누굽니까? 저 고민을 조금 더 해볼게요. 고민할 거 없습니다.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 지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진성 씨 하세요. 왜 그 짐을 저한테 주십니까? 자, 여기서 만약 진성 씨가 엘포스트를 결정하게 되면은 3대 아무리 문정현 씨가 두 표가 나와도 3대 2로 엘포스트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. 진성 씨의 지금 결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무대까지 두 분 다 올라오셨기 때문에 노래를 다 잘 하시는 건 사실인데, 사실 아무래도 좀 짜임새 측면에서 예, 그래서 저도 엘포스트. 저도 예, 저도 엘포스트. 와! 엘포스트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. 자, 왜 엘포스트 문정현 씨를 선택했는지 먼저 유현상 씨. 우리 문정현 씨 노래 정말 아마추어인데 정말 잘하시네요. 사실 저 한마는 대동강이 이 노래를 불러서 정말 큰 박수 받게 좀 정말 힘든 노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저 그렇게 생각을. 네, 어려운 노래죠. 어려운 노래죠. 네. 네. 문정현 씨가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왜 엘포스트? 아니 근데 잠깐만. 자, 사실 두 분의 차이가 이 곡을 해석하는 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문정현 씨는 참 잘하시는데 꼭 집을 꼭 집을 때가 감정 없고 그렇다고 또 남는 게 없는.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해서 네, 조금 아까 저 강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선곡에서 좀 여성스럽고 좀 예쁜 곡을 이렇게 선곡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엘포스트 씨는 오늘 역시 선곡을 잘했어요. 예. 네, 역시 곡 해석력이 아주 뛰어납니다. 그리고 이 정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정말 멋있었고. 근데 저분이 올라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올라갔네요. 네. 유현상 씨가 뽑아줬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. 아, 오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정말 멋있었어요. 네. 자, 우리 문정현 씨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아쉽게 본선 2라운드 진출을 못했습니다. 하지만 엘포스트가 또 2라운드 진출했기 때문에 멋진 실력을 보여줄 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문정현 씨와 엘포스트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